저희 트릭은 문화와 유산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R&D와 그 활용 사업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희는 신라환경, 백제역사지구 같은 국내 유산은 물론 국제적인 기술 수준을 인정받아서 독일 샬로텐부르크 성을 포함해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미얀마, 일본 등 전 세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대상으로 디지털 아카이빙과 콘텐츠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CMA 소장 한국문화재 디지털 귀향 프로젝트는 얼리얼 엔진과 에픽의 에코시스템을 활용해 총 3년에 걸쳐 미국 클리블랜드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문화재의 디지털 원형 데이터를 구축하고 디지털 실감 콘텐츠를 제작 전시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입니다. 2022년에는 미술관이 소장한 대표적인 한국유물 13점을 디지털 아카이빙했고 2023년에는 13점의 유물 중 대규모 전시 연출에 가장 적합한 칠보산도를 선정해서 우리평 실감 콘텐츠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3월에는 한미 양국에서 동시에 그 결과물을 선보이는 공동 전시를 개최합니다. 본 프로젝트처럼 예술품 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를 구축할 때는 디지털 버전의 예술품을 얼마나 실제와 똑같이 구현하는지 그 사실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메쉬와 텍스처가 정밀할수록 또 건축물과 같이 규모가 커질수록 데이터가 무거워지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얼리얼 엔진 5와 리얼리티 캡처를 활용해 최적화 작업에 대한 부담 없이 유물의 디테일 그대로 실시간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2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안에 복잡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이머시브 스크린용 콘텐츠를 제작하고 렌더링까지 마쳐야 됐는데 얼리얼 엔진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관계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면서도 모두가 만족하는 퀄리티의 콘텐츠 제작까지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CMA 소장 한국문화재 디지털 귀향 프로젝트는 리얼리티 스캔으로 13점의 유물의 디지털 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과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칠보산도 실감 콘텐츠를 제작하는 두 가지 작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 구축 작업에서는 클리브랜드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유물 13점에 대해 초정밀 디지털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처럼 유물이 해외 소재에 있는 경우 장비의 반입과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 촬영만으로 모든 크기의 오브젝트와 씬을 재구성할 수 있는 사진 측량 기술이 적합하였으며 리얼리티 캡처는 촬영된 수천 장의 사진을 통해 정확하고 높은 퀄리티의 에셋을 제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실감 콘텐츠 제작 작업에서는 길게 펼쳐진 병풍 속의 칠보산을 3면으로 구성된 몰입형 스크린으로 옮겨 평면의 전통 회화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서 입체적인 공간감과 역동감을 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먼저 카메라 로테이터를 활용해 한 폭당 수천 장의 이미지를 촬영한 후 이를 연결하여 방대한 기대와 픽셀 데이터를 구축한 뒤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여 모든 요소들을 객체별, 세격별, 층별로 분리해 별도의 레이어로 제작하고 3차원 공간에 재배치한 후 작업했습니다. 입체감과 전통 회화의 느낌을 모두 살리기 위해 언리얼 엔진의 머터리얼 에디터로 쉐이더를 제작하여 캐릭터와 윤곽선을 따라 붓선의 느낌이 나도록 표현하였으며 종이 질감의 고퀄리티 메가스캔 텍스처를 가공하여 캐릭터의 포스트 프로세싱 재질을 입혀주는 방식으로 제작했습니다. 역동감 있는 장면 연출을 위해 나이아가라 플루이드 안개를 제작하였으며 다른 오브젝트들과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시뮬레이션으로 시퀀서에서 원하는 타이밍의 장면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만들어진 캐릭터의 이펙트를 3면으로 구성된 스크린으로 보여주기 위해 3개의 카메라를 하나로 묶은 카메라 리그를 사용하여 애니메이션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렌더링 역시 시퀀서에 배치된 3개의 카메라를 동시에 렌더링할 수 있는 무비 렌더 큐로 개별 영상을 한 번에 출력하여 후반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에픽 에코시스템의 장점을 더욱 체감하였습니다. 구름 낀 하늘, 달빛 비추는 밤, 비가 내리는 바닥 등 다양하고 실감나는 자연 환경을 구현할 때 언리얼 엔진 마켓플레이스와 메가스캔의 라이브러리에서 고퀄리티의 리소스를 얻거나 리소스를 커스터마이징해서 개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프로젝트는 언리얼 엔진의 리얼타임 렌더링 기술이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통 회화 리소스를 활용한 콘텐츠에서는 동양회화 특유의 화풍이 모든 요소와 장면에서 몰입감 있게 연출되기 위해 매우 반복적이고 섬세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한미 양국에서 동시에 진행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지구 정반대편의 해외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반영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언리얼 엔진에서 이를 실시간으로 조정하고 반영하여 의사소통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종 퀄리티의 준한 결과물을 이미 제작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나 제작업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최근 현재 진행 중인 클리블랜드 미술관 프로젝트나 이집트 문화유산 ODA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치고 계속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면서 구축한 수많은 유물 데이터와 리얼타임 콘텐츠를 연결하는 메타버스 형태의 시대별 리얼타임 월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미 저희 자체적으로 신라의 수도인 설아벌을 대상으로 리얼타임 월드를 구축하는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의 플랫폼에서 시대별 지형, 식생, 건축, 역사적 사건 등의 방대한 데이터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탐험할 수 있고 발굴 및 연구 결과도 바로바로 업데이트하며 영화와 다큐멘터리 속 장면을 즉시 만들어내는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에픽의 에코시스템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은 도시의 시대별 모습을 입체적으로 복원해 나가고자 합니다.